자, 그러면 이어서 종로경찰서에 그 폭탄을 던져놨던 그 김상옥 의사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나석주 의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나석주 의사.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면 이 사람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만 던졌냐? 조선 식산은행 사옥에도 던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1892년 황해도 제령군 출신이고요. 경술국치를 당하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세워지면서 원래 좀 어느 정도 땅도 좀 있고 부유했던 이 나석주의 집안은 땅을 일제에게 뺏기고 소작농이 돼버린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 때 뭔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망한 거야. 그래서 동척에 대한 분노를 갖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농부를 때려치우고요. 명신학교를 다녔다가 간도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 항일공작원으로 활동해요.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때 군사자금을 마련해서 임시정부에 송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산에서요. 주재소 일본경찰하고 면장을 죽이고 북쪽 지방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요인 암살을 하면서 군자금을 모으고 다니는 거의 요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나석주를 체포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고 군 병력을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반도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의 경비 담당을 맡은 거야. 그러니까 경비란 거는요, 이 경비를 선다는 게 아니고요. 돈, 경비를 댄다는 거예요. 돈을 댄다는 그런 임무이고요. 그래서 이제 돈 담당 임무를 맡다가 다시 이제 의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의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백범하고 그때 임정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김창숙이 요청으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파 임무를 부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입국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입국을 했냐면요. 의열단이 계속해서 의거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각 항구의 경비가 너무나 삭막해진 거야. 그래서 입국 타이밍을 좀 재고 있었대요. 거기에다 1926년이면요. 순종이 이때 붕어한 다음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시기예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 때 당장 입국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입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인 거주지에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타이밍을 노렸죠. 왜냐면 이제 중국에 한 6년이나 있었으니 제대로 된 임무를 못 해보고 뭐 중국어만 늘었다. 뭐 이런 식의 한탄을 했을 정도로 중국어를 잘했다 이래요. 자, 이제 거사일이 됐어요. 아침을 먹고 권총을 신문지로 포장하고 그리고 겨드랑이에 끼고 겨드랑이에 신문지를 끼고 권총에서 압내가 나겠네요. 품속에 폭탄을 넣고 이제 명동으로 가요.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사. 현재 이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사 자리에는요, KB하나은행 을지로 2가 본점이 있어요. 네, 하나은행 본점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KB하나은행. 외환은행 인수했죠? 그래가지고, 로비에 들려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이 경비태세를 좀 탐문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식산은행에 가요. 조선식산은행은요, 현재 그 자리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연말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에 이제 다이쇼 덴노가 죽어가지고 임시 공휴일이 됐던 적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은행원들은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은행원들 뒤에다가 그 폭탄을 투척을 했는데 폭탄이 또 불발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의열단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 폭탄을 그렇게 잘 만들거나 잘 구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의열단에서 구한 이 폭탄마저도 불발인데, 당시에 폭탄 의거가 성공률이 높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여간 폭탄은 불발됐고, 그리고 이제 놀란 직원들하고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거리에 사람들 은행 앞으로 몰린 거야. 어그로를 끈 거죠. 그러니까 폭탄은 터지진 않았는데 어그로는 끊었어요. 근데 이게 그 폭탄 투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종 이유들이요. 군인이 아니고서는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폭탄 반입이, 이 반입 자체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중국에서 폭탄을 갖고 오는데, 폭탄들이 이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가지고 습기를 먹거나 고장이 나가지고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탄약대대, 이제 탄약병이었잖아요. 물론 실제로 내가 탄약 관련해서 일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내가 탄약 관련해서 대충 아는 정보로는요, 탄약고에 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탄약고를 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탄약을 보관하는 창고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탄약고를. 그것 때문에 탄약고를 따로 만드는 건데,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 어그로 끊는 데는 성공. 그리고 이제 나석주 의사가 아 스미마싱 하면서 네 미안합니다 하고 자리에 떴어요. 근데 이제 은행원 직원이 안 터진 폭탄을 보고 종로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자, 종로경찰서에 미화경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은행으로 몰리면서 이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데, 그쵸? 그 여러분들 그 을지로 입구역 있잖아요. 그 을지로 1가 사거리 보면요, 을지로 1가 사거리에 이쪽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가서 이제 하나은행 본점이 그 아마 이쪽 건너에 있을 거예요. 맞나? 아니면 이쪽에 있나? 어쨌든 하여간 건너 쪽에 있어요. 이쪽 건너는 외환은행이 있었거든요. 그 외환은행은 그 하나은행 인수된 거 알죠? 어쨌든 하다은행이 지금 새로운 사옥을 짓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폭탄은 안 터졌지만 신문지에 숨겨있던 그 암내나는 권총을 꺼내가지고 1층 수의실 일본 기자부터 죽여가기 시작하면서 2층 사무실을 돌면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권총으로 따다다다당 죽이면서, 네, 총소리를 듣고 계단 올라오는 직원 한 명 죽이고 토지지 계량부 기술 과장실로 가서 그 과장 죽이고 기술과에서도 과장 죽이고, 예, 그리고 기술과에 폭탄 하나 던지고, 그리고 아래층 현관에 있는 일본인 두 명한테 권총 쏘고, 근데 문제는 이 폭탄도 안 터져요. 나오면 다 불발탄이야. 그래서 사륙전을 그 총격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지만 이제 종로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종로 경찰서가 그
저기 뭐냐 안국역하고 저기 조계사 거기 사이에 있죠. 그래가지고 그 종로경찰서에서 금방 그 뭐냐 광교를 건너가지고 그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 경찰 경부를 사살하고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체력이 다한 거예요. 체력이 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전봇대에 기대서 가슴에다가 총을 이제 심장을 향해 총을 딱 겨눴는데 쐈는데 자살을 시도를 했지만 거기서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고 일본 경찰들이 그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총은 다시 22발이 남아 있었는데 체력이 안된 거야.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당시 종로경찰서의 고등계 형사 미화경부의 신문을 봤다가 내가 나석주다 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포에 살고 있던 아들 나응섭이 이후 만주를 망명을 시도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남포로 끌려왔고. 그래서 이후의 행적은 알수 없지만 북한에선 나응섭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요. 죽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신원 확인차 경찰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래서 총상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 죽었다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나석조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그 뭐냐 롯데백화점 본점하고 롯데백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아주 그냥 뒤흔들고 순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서는 그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